수차례 파업 끝에 지난 2년치 임금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한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파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가 다시 쟁의행위 투표에 돌입해 파업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오늘 낮까지 나흘간 전체 조합원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조합원 5,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800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90.8% 찬성률입니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현대중공업 노사의 입장차를 인정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은 다음 주 선출될 차기 노조 집행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 304원 인상과 또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회사는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기본급 동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8월 말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해 어제까지 17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16일 18번째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100척 이상의 대규모 카타르 프로젝트 발주가 시작되면서 연말 국내 조선사들의 대량 수주가 예고된 가운데 또다시 현대중공업의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